Hey, you want hot girl? 여기는 정말 미친 곳 같았어요. 어른의 도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편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암스테르담 간다니까 대마하러 가냐고. 대마 하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첫 번째로 간 곳, 풍차를 보러 잔세스칸스에 갔어요. 이제부터 풍차 보려고 20분 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어우, 참고로 여기 걷는데 코코아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야... 네덜란드에 온 게 실감이 나네. 이렇게 입구 쪽 시장을 지나면 풍차가 눈앞에 보입니다. 여기가 딱 사진 포인트인 것 같네요. 진짜 여기에서 바라본 풍차의 모습? 여기 잔디밭도 진짜 예술이네. 여기 뭐야, 양이야? 어머. 아, 이거 빨리 들어간다. 그냥 어디 가나 풍차 하나 배경으로 잡고 사진 찍으면 훌륭한 사진이 나옵니다. 근처에 전망대도 하나 있는데 거기서 정말 좋은 경치를 감상할 수 있어요. 아, 풍차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돈 내야 합니다. 5유로. 전 안 들어갔습니다. 야, 5유로면 그 돈으로 뜨끈한 케밥 든든하게 먹고 말지. 근처에 잔스 뮤지엄이 있는데 그 지역에 관한 박물관이더라고요. 한번 둘러봤습니다. 15유로 내면 저 6가지 다 볼 수 있는데 12유로 내고 두 가지만 봤습니다. 오디오 가이드 지원되는데 한국어는 지원 안 돼요. 잔스 뮤지엄 내부입니다. 볼만했어요. 비스켓 공장 파트에서 초콜릿 비스켓 하나를 주거든요. 그냥 한국으로 치면 다이제랑 똑같아요. 이게 제조 과정을 나타낸 것 같은데 보면 신기해요. 다음에 간 곳은 레드라이트 디스트릭트. 네, 홍등가죠. 근데 여기랑 대마초에 관해서 마지막에 얘기할게요. 다음 장소는 암스테르담 왕궁. 내부 구경할 때 동영상 촬영이 안 돼서 핸드폰 사진으로 보여드리네요. 개인적으로 내부에서 유리창 너머로 보이던 광장의 풍경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찔했던 일이 있어요. 관람 끝나고 나오니까 궁전 앞 광장에 이스라엘 국기를 든 그룹, 팔레스타인 국기를 든 그룹이 있었어요. 서로 비방을 하는 시위를 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역사적, 정치적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제 3자이기 때문에 그저 잘 해결되길 빕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장소가 아담 룩아웃이라는 곳입니다. 전망대인데 꼭대기에서 공중근해를 탈 수 있어요. 이제 못합니다. 아, 이것도 영상 촬영이 안 돼서 안타깝습니다. 그나마 근해 탈 때 사진 찍어주고 입장할 때 받은 QR코드를 통해 공짜로 사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무서운 거 좋아하신다면 이건 좀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이거 짧거든요. 근데 조금이라도 무서운 거 싫어하신다 그러면은 이거 안 타시고 그냥 옥상 둘러보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무난했습니다. 그 후 이렇게 암스테르담 전경을 둘러봤죠. 여기는 포토존 같은 곳인데 이렇게 좋은 사진들을 찍을 수 있죠. 소소하지만 잘 꾸며놨습니다. 그 후 건물 내부를 둘러보다가 일정을 마무리했네요. 생각해보니 아담이 암스테르담의 줄임말이군요. 인터레스팅. 네덜란드 음식에 관해 얘기해보죠. 보통 팬케이크 많이 얘기하던데 저는 마네킹피스라고 감자튀김 전문점에서 먹은 감자튀김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와, 이게 스몰 사이즈야? 아, 이거 한 끼 이걸로 때워도 되겠는데? 줄 서서 먹을만하네 이거. 느끼하지 않고 계속 먹게 되네 이거. 개인적으로 양파 드는 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반드시 소스 뿌려 먹는 걸 추천합니다. 구글 리뷰 보니까 소스 추가한다고 하면 소스 두 개까지는 넣을 수 있더라고요. 자, 이제 홍등가와 대마초에 관해 얘기해 봅니다. 먼저 홍등가. 원래 홍등가 지나가면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문제가 될까봐 그냥 안 찍었어요. 이렇게 근처 사진으로 보여드리네요. 여기는 정말 미친 곳 같았어요. Hey, you want hot girl? 수많은 호객행위, 건물 안 그 빨간 조명,
호기심이 넘치는 관광객들, 심지어 어린아이도 지나가는데 속옷만 입고 호객행위라던 그녀들의 모습. 아이고. 그 안에 어떤 여자랑 눈만 주쳤는데 윙크하더라고요. 그리고 성박물관이나 매춘박물관이 있는데 안 갔습니다. 그냥 이미 그 지역 자체가 하나의 박물관인데 돈 내고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유로 내면 1분이었나? 짧은 시간 동안 라이브 쇼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야한 광고가 길거리에 떡하니 있는 게 컬처 쇼크였어요. 자, 이제 대마초에 얘기해보죠. 이 얘기 앞서 다시 한번 저는 대마초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는 아시다시피 대마초가 합법이죠. 암스테르담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최루탄 냄새가 난다? 그거 대마초입니다. 도망가세요. 사실 덴마크 여행할 때 락페스티벌 갔었잖아요. 스테이지가 야외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피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처음 맡는 냄새가 났어요. 외국인 친구들한테 물어봤죠. 이거 무슨 냄새냐? 아, 이거 대마야. 순간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냄새와 멀리 떨어져 돌아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진짜 암스테르담에서는 대마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오죽하면 스페인 바르셀로나 갔을 때 땀을 안 흘려서 안 빨았던 좀 깨끗했던 옷이 있는데 그 옷 입고 클럽 갔거든요? 뭔가 이상해서 냄새 맡아보니까 대마 냄새가 배웠더라고요. 같이 갔던 호스텔 친구한테 한번 옴 냄새 맡아보라 그랬죠. 오 하면서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나름 다 아는 주의사항이지만 암스테르담에서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길을 가다가 커피숍을 간다? 대마 파는 데예요. 사실 입구에서 대마 그림도 보이고 여권이랑 몸검사해서 딱 보면 어떤 곳인지 보이긴 합니다. 착한 한국인은 가지 맙시다. 여튼 그렇게 짧았던 3박 4일의 일정이 끝나고 저는 프랑스 파리로 갔습니다. 이야... 파리는 어땠는지 다음 영상 봐주세요. 그럼 안녕.